일단 1순환인데 제가 예비순환을 안 해서 진도는 교재로 나갈 거고요. 그 기출문제 프린트를 드렸어요. 기출문제 프린트. 지방행정은 일단 뭐 행정학 그 강론 중에 하나인데 기출문제는 한번 보셨나요? 기출문제 안 보셨어요? 기출문제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학보다는 단순하게 나와요. 행정학처럼 뭐 이론, 뭐 사례, 뭐 이렇게 응용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응용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그 명확한 쟁점을 줘요. 그러니까 주로 논하시오도 있는데 논하시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개념이나 주요 이론을 아니 이론이라기보다는 그 설명하라는 문제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뭐 점수는 잘 나오는 편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선택을 요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땐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공부하실 땐좀 많은 것 같은데 1차 시험에서 1차에서 그 헌법을 공부하시잖아요. 헌법. 헌법에 보면 이제 지방자치 제도 파트가 있잖아요. 헌법에서.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행정법을 공부하시면 또그 행정법 강론에서 지방자치 관련된 파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학이랑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그 물론 이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긴 어려운데 많이 하시긴 어려운데 1차에서 헌법 공부하시고, 2차 공부하시면서 행정학이랑 행정법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지방행정을 하시면, 이제 막상 이제 시험 치러 가실 때 되면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그렇게 분량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실 때는 이제 행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이제 읽어야 될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최종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시면 점점 분량은 좀 압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답안 쓰시는 요령은 행정학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안 쓰는 요령은 행정학이랑 동일하고, 그 다음에 행정학보다는 난이도가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렵지가 않고, 명확하게 뭘 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는 뭐 제가 쓴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김병준 교수님. 그 다음에, 김병준 교수님 교재를 가장 많이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지방행정 교과서가 그래도 여러 권 출제가 된, 아니, 그러니까 여러 권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좀 여러 교수님들이 그 지방행정론 교과서를 좀 쓰셨는데, 가장 좀 정리가 잘된 교과서들을 한세권 정도 이달곤 교수님 거,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쟁점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 교수님들이 지방행정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한 교재 해가지고 한세 권, 네권 정도를 이제 중요한 쟁점을 그 기출문제에 나왔던 쟁점 중심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1순환, 2순환, 3순환 동일한 교재로 보셔도 되고, 이제, 3순환은 그때그때 조금 이제 시사적인 거라든가 이제 새로 들어가는 쟁점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시사적이거나 좀 이슈되는 거는 좀 뺐어요. 그래서 가장 그 공통적으로 쟁점 정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은 일단 교재에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교재 중심으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순환이 이제 8회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만 정리를 하면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교재에 반영 안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시험이랑 관련해서 꼭 보셔야 될 거는 간단간단하게 제가 보충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통 이제, 그 필수 과목들은 예비순환이랑 1순환 때 기본 이론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순환에 기출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순환에 이제 답안 쓰는 연습이랑 이제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보시는데, 선택 과목은 이렇게 제 생각에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을 다 따로 들으시는 건제 생각에는 뭐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1순환인데 기출문제를 웬만하면 다 소개를 드릴 거예요. 소개를 드리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아예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도 뭐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순환을 제가 따로 뭐 기출문제를, 기출문제, 이순환을 따로 강의를 한다고 해도 되게 짧게 잡거나 아니면은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아예 그냥 답안 특강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웬만하면 소개를 다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프린트를 따로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진도를 나가면서 관련된 기출문제 쟁점을 웬만하면 다 설명은 안 드려도 일단 소개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도는 일단 교재랑 그다음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제 보충 프린트를 나눠 드릴 거고 일단 뭐 1장부터 보시면요. 지금 1장에서 잠시만요. 1장이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이라고 돼 있는데 뭐 모든 교과서에 행정학 뭐 정치학 뭐 행정 뭐 행정의 개념이 뭐냐, 행정학의 특징이 뭐냐 뭐 이렇게 소개해 놓은 것처럼 지방행정 교과서도 1장에 지방자치의 의의가 뭐냐, 본질이 뭐냐 뭐 이런 거 소개하고 있는데 시험이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그 기출문제 프린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 그다음에 2014년도 큰 문제로 이게 그 2014년도 5급 공채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이 출제된 해가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지 20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죠, 평가.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이제 20년이 지났다. 자, 우리 지방자치가 자, 장점도 있지만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2017년도도 거의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김병준 교수님 제1장을 보시면 이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물론 다른 교과서에도 지방자치의 필요성, 그다음에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이제 역기능이 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1장에 대부분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가지고 1장에 이제 3절을 보시면요. 1장에 3절을 보시면 페이지 8페이지예요. 페이지 8페이지. 자, 뭐 지방자치가 뭔지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2017년도 입법고시 문제랑 그다음에 2014년도 5급 공채 문제를 보시면 자, 되게 큰 문제인데 다 포괄되는 건 아니고 2014년도 1번 문제 보시면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랑 부정적인 현상을 물어봤고 2017년도 입법고시도 자, 효용성이랑 비효용성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과 관련해서 일단 하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게, 자, 지방자치를 했을 때, 지방자치가 이제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 혹은 뭐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했을 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 이게 요렇게도 나오지만요, 요거를, 요 쟁점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방자치로도 나오지만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예요? 지방분권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자치분권을 확대한다. 같은 얘기죠.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 그러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해서 지방분권을 해줘야 되고요. 자치분권을 확대한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필요성이 뭐냐. 그러니까 요 쟁점 자체가 요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아주 아주 추상적이고 불호도한 문제로는 요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이제 뒤로 가면 자, 지방분권, 자치분권,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을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 그러니까 요 쟁점이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서 그 세부적인 쟁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수 있는 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하나 잘 해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장에서 자, 1절에 자, 지방자치가 뭐냐,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가 뭐냐 이런 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인데, 2절 내용도 중요해요. 2절 내용.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가 자,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 자치단체장이랑 지방의회 의원, 즉 주민 대표를 직접 선출을 해서 그 지역의 사무를 이제 주민 대표를 선출을 해서 혹은 이제 직접 결정해서 처리하는 거, 이게 이제 지방자치죠. 근데 이 지방자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랑 단체자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랑 단체자치가 이제 주민 그 아니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이제 큰두 가지 흐름인데, 이 주민자치랑 단체자치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지방자치에서 이 주민자치랑 단체자치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2021년도에 입법고시에서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도 물어봤는데, 자, 입법고시에서만 물어보다가 2023년 행정고시에서도 주민참여 파트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크게 정리하셔야 될 거는 요두 가지죠. 이제 시험이랑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자, 주민자치랑 단체자치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지방자치. 자,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 요걸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1장에서 이제 주로 정리를 하셔야 될건요두 가지고요. 지금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지방자치의 개념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말 그대로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지방에, 그 지역의 사물을 자, 직접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제 주민이 직접 처리한다기보다는 이제 대의민주주의, 자, 현대민주주의 국가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역시 주민이 직접 처리하는 측면도 있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주민의 대표를 선출해서. 그래서 중앙정부랑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지방정부를 구성해서, 자, 주민의 대표로서 이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 집행기관,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결기관을 구성해서 그 지역의 사물을, 자,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거, 이게 이제 지방자치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방행정에서 결국은 공부하시는 내용이 2번이죠.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행정권이 미치는 지리적인 영역. 그래서 우리 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 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자, 그래서 이 구역과 관련된 내용,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주민이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자, 주민. 자, 그 지역의 주민들. 자, 자치권. 주민이 어떤 자치권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자, 주민 참여, 그 다음에 주민의 권리, 자, 이런 부분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자치권, 그 지역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 자치입법권, 그 다음에 자치행정권, 자, 자치재정권 등등을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치사법권은 인정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자치권의 자, 주요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자, 자치권의 제약, 자, 요런 내용들 정리하셔야 될 거고, 6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나라 이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자, 우리나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의결기관의 권한. 자, 자치단체장의 권한. 올해 물어봤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자, 관계를 올해 물어봤어요. 2023년 5급 공채에서 물어봤죠.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지방행정에서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먼저 이제 주민자치랑 단체자치, 자, 요걸 좀 보실 건데, 자, 일단 지방자치라는 개념 자체에 그 지역에 주민들과 관련된 사물을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처리를 한다, 또는 지역 주민이 직접 처리를 한다, 또는 자, 지역 주민이 선출한 자, 주민 대표기관,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자,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랬을 때,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법적 측면을 강조하는 단체자치랑, 그 다음에, 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는,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강조하는 정치적 측면의 주민자치. 두 가지 계보가, 두 가지 전통으로 이렇게 갈려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자, 주민자치는 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한 영국과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단체 자치 전통이 강하죠. 그래서 대륙법계. 자, 프랑스, 독일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단체 자치 전통이 강한 국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이거를 자, 정리하시기 전에요.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봤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면 입법고시 문제에 주민주권의 구현을, 주민주권이 뭐겠어요? 주민이 그 지역에 사무처리를 할 때, 주민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건데, 주민자치 관점에서, 그 다음에 단체자치 관점에서 주민주권이라는 게 구현되려고 하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요, 주민자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역공동체 나중에 보실 건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하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023년, 올해 입법고시 문제에서, 주민자치랑 단체자치 개념을 일단 정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념 정의를 일단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지방분권, 그 다음에 주민 참여랑 관련해서 두 원리의 의의를 설명해라. 그러니까 일단 두개 개념을 비교해서 정의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랑 단체자치가 지방분권이라든가 주민 참여 관련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지방행정 교과서에 보시면요, 이 주민자치랑 단체자치 개념 정의 당연히 있을 거고, 요런 표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주민자치랑 단체자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통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자, 주민 참여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실 수 있게 정리를 하셔야겠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 지방분권을 하려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방분권을 하려고 하면요, 이둘다 필요하겠죠. 둘다 필요해요. 주민자치, 단체자치 둘다 필요한데, 주민자치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거냐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강조되는 거고요. 단체자치는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좀더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개념부터 정의를 하시면 되겠죠. 개념부터. 주민자치는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행정에, 그 지역의 사물을 지역 주민의 참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지역 주민들의 판단과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 지역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요. 주민자치 두 번째 줄. 지역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사무 처리를 하는 것. 그 지역의 사물을 주민이 스스로 처리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주민이, 그 사물을, 지역의 사물을 직접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는요, 자치권을 그 지역의 고유한 권리로 본다. 일종의 자치권이 뭐다? 자연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고유한 권리다. 그 지역 주민들의 고유한 권리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가 강한 거고, 나머지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단체자치는, 포커스가 주민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중앙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지방정부에게 원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권한 중에 일부를 지방정부에게 어떻게 해요? 권한 중에, 사무처리 권한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해요? 위임해준 거예요. 전례건설. 권한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해요? 위탁, 수탁해준 거다. 그래서 지방분권 사상을 이념적 기초로 한다. 즉, 국가 내에서 국가가
자,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해 준 거다. 자, 분권을 강조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다. 즉,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권한 중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준다. 그래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자, 국가의 권한 중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정해 준 거다. 전례건설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주요 쟁점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자, 자치권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포커스가 좀 다르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주민자치는요, 주민자치는, 자, 아까 자치권이 뭐다? 그 지역 주민들의 원래 고유한 권리예요. 고유한 권리. 자연법과 같은 고유한 권리인데, 그러니까 국가 이전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권리를 국가가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부여했을 뿐이라고 보는 거죠. 자연법사상. 자, 그리고 그래서 고유건설과 맥락을 같이를 하고, 자,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고,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뭐예요? 그 지역 주민들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자치정부다. 자, 그런데, 자, 단체 자치에서는, 자, 그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결국은 중앙정부가, 자, 사무처리의 일부를 위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법인격을 부여한, 그죠?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자, 법률적인 의미의 자치고, 권한의 일부를 부여한 거예요. 전례건설이고, 자,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는요, 그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자치정부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 위임해준 사무를 처리하는 일종의 뭐예요? 자, 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시킨 일을 처리하는 위탁해서 처리하는 자, 중앙정부의 지휘 감독하에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위임 행정기관의 성격도 갖는다.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제가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자,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려고 하면요.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참여가 당연히 확대돼야죠. 주민 참여가. 그러니까, 이두 가지 측면에서 단체자치 측면, 주민자치 측면이 좀더둘다 고려가 돼야만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단체자치, 주민자치의 개념을 일단 구분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자치권을 어떻게 보느냐? 자, 고유한 권한으로 보느냐? 전례된 중앙정부가 위임해준 권한으로 보느냐? 그 다음에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있느냐, 주민 참여 있느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얼마나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는지에 있느냐, 정치적인 측면에 있느냐, 법률적 측면에 있느냐. 자,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말고도 다른 내용이 있어요. 자, 뭐 사무 구분, 권한 부여 방식 등등이 있는데 이건 이제 뒷부분까지 보셔야만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보시고요. 자, 8페이지에 보시면요. 8페이지에 표 밑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통합을 보세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영미에서는 주민자치 전통이 강하고 자, 우리나라랑 프랑스,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단체자치의 전통이 강하지만 자, 이제 현대 국가에서는요. 두 번째 줄. 모든 현대 국가에서는 이두 가지 특징이 이제 혼합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이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 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는 주민 자치와 플러스 중앙 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 분권을 강조하는 단체자치. 자, 두 가지 요소가 통합되어야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게 결론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 개념, 단체자치 개념이랑 자,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지방정부 형태라든가 사무 구분 방식이라든가 이거는 뒷부분에서 기관 구성 형태랑 이제 사무 배분 보시면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내용을 보실 건데 3절 내용을 보시기 전에 아까 기출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 2014년도 5급 공채 문제에서 1번이요. 자, 지방자치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아주 전형적인 행정학 문제죠. 그죠? 자, 어떤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자, 장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에요. 단점. 그러면 우리 이제 답안 구성할 때 어떻게 쓰시면 돼요? 자, 긍정적 측면. 그 다음에 부정적 측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제 김병준 교수님 교재를 보면 아주 아주 정리를 되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할 때, 우리 행정학에서 가장 이제 그 뭐랄까, 가장 기본적인 행정 이념, 행정 가치, 민주성, 효율성, 그죠? 이 민주성과 효율성은 궁극적으로 이제 조화를 시켜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현실에서 어때요? 이두 가지 행정 가치나 이념이 상충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런데 자,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자, 주민을 참여시켜서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자, 정치적인 민주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 자, 그다음에 거꾸로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이 민주성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측면, 효율성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똑같이 나눠서 자,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보시면서 제가 그 교재는 이렇게 정리했지만 제가 한게 아니라 김병준 교수님, 그러니까 답안을 쓰실 때 답안 구성을 할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교수님들이 쓰신 교과서나 논문을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교수들이 책을 쓸 때, 그다음에 논문을 썼을 때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를 보시면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교수들이 출제자죠, 그죠? 본인들이 가장 익숙한 양식으로 써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 뭐 이제 더 좋은 뭐 답안 구성의 예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셔도 되는데, 자, 그래서 뭐 가장 무난한 답안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앙정부가 모든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성 측면에서 그 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민주적인 측면에서 자, 이제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중앙정부가 자, 권력을 이제 집권하는 게 아니라 자,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자, 어떻게 해요? 지역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 그럼으로써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자, 민주주의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자, 접근성이라고 하죠.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예요. 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를 가장 잘, 자, 대응하고 반응성을 높일 수 있다.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 그다음에 그 지역의 사무를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주민자치. 그다음에 자, 주민대표. 국민의 대표인데, 자, 국회의원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통제하는 게 훨씬 수월하죠.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서 주민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나열이니까 이걸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이제 답안 분량을 고려해서 이걸 나열식으로 쓰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1번, 2번은 너무 이제 일반론이고 뭐 오히려 3번, 4번을 강조해서 쓰시는 게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지방 행정에서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은 결국 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를 강화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지역 사회의 문제. 이게 농촌 지역이냐, 도시 지역이냐.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닷가, 해안 지방이냐, 산간 지방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해결을 원하는 지역 사회의 문제, 행정 수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지리적인 공간. 공간 내의 역사적, 문화적인 특징에 따라서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행정 수요가 다를 수 있다. 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렇게 행정 수요가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지역 주민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하는 데에, 자, 지방 자치가 훨씬 더, 자, 바람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민 자치와 주민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자, 아무래도, 자, 주민의 직접 참여가 강화될 수 있겠죠. 주민의 직접 참여와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즉, 주민들과 심리적, 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에서 지역 문제가 결정되고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 자치와 주민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이런 점에서는 민주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도, 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상하수도, 소방 이런 행정을 이제 지방자치단체 3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이제 효율적, 행정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지역 주민들의 독특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신속한 처리,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무처리나, 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자, 이, 처음부터 전국적인 실시를 했을 때는 뭐가 우려돼요? 시행착오가 우려가 되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자, 주어진 자치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시도 및 실험, 새로운 실험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중앙 정부가 처음부터 전국적인 단위에서 어떤 행정, 자, 새로운 혁신이나 개혁을 했을 때, 자, 이런 정치적인 논쟁이나 실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새로운 정책과 혁신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런 혁신이나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실패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자, 실패에 대한 비용이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새로운 실험이나 개혁을 추진해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 이미 예로 들수 있는 것들 알고 계세요. 자, 정보 공개 조례도 어때요? 행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자, 중앙 정부가 법률로 제정하기 전에, 자, 거기 그 10페이지 보시면 이게 조례로 먼저 도입이 됐다가, 자, 이게 성과가 크니까 어떻게 해요? 중앙정부가 법률로 도입을 한 거고요. 자,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어때요? 광주시 북구. 광주시 북구가 이걸 처음에 조례로 도입을 했다가 성과가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방재정법에 이제 의무화해서, 자, 전국적으로 실시된 거죠. 자,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제 지방정부 수준에서 새로운 실험, 정책 실험이라든가 개혁, 혁신 사례를 실험해서 전국적으로 도입을 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요, 이제 우리 2장에서 보실 건데, 자, 요거 중요하죠? 자, 뭐가 가능하다? 자, 이 티브 가설은 뭐 행정학이나 경제학에서도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공공선택 이론에 해당이 되니까, 자, 이 중앙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이렇게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소수의, 자, 다수의, 자, 여러 개의 소규모의, 자, 소규모의, 자, 다수의 지방 정부가 존재할 때, 이 다수의 지방 정부들 간에 지방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자, 경쟁을 하는 가운데, 자, 지방 공공 서비스가 어떻게 해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자, 다수의 지방 정부 간의 경쟁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지방 공공 서비스의 자,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에게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선택. 선택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지방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 자,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방 정부 간의 공공 서비스, 지방 공공 서비스 공급 간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자, 티브 가설을 예를 들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티브 가설을 자, 발에 의한 투표, 자, 발로 하는 투표, 자, 요 사례, 그, 이 이론을 티브 가설을 자, 전제로 할 때, 자, 다수의 지방 정부가 경쟁을 통해서 지방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자, 지방 공공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 4번도, 자, 언급은 하실 수 있겠죠? 자, 주민 참여를 통해서, 자, 이제 정부는 예산, 행정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능률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측면, 지방자치를 실시했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걸 뭐 나열식으로 다 쓰진 않으셔도,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한두 가지씩 써주시면 될 거예요. 뭐, 분량을 고려해서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정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부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은 웬만하면 다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정적인 측면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게요. 자, 시험에서, 자, 요런 거 생각해 보셔야겠죠. 배점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게 5점짜리인데, 5점짜리면 한 페이지 쓰라는 얘기잖아요. 한 페이지, 그죠?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써야 돼요? 반반 정도씩 쓰라는 얘기예요. 자, 긍정적인 효과만 잔뜩 쓰고, 부정적인 효과는 간단히 쓴다. 그럼 별로 좋은 답안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제가, 부정적인 효과도, 이거 정리를 잘 해두시는 게, 왜냐하면, 요게, 여기에서만 써두시는 게 아니라요,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이제 뒷부분 가면요. 기출문제에 이런 게 나와요.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확대한다 그러면서 재정분권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근데 기출문제 보시면요. 재정분권 물어보면서 기출문제 프린트 잠깐 보실게요. 재정분권 어딨나? 14페이지 보세요. 기출문제 프린트 14페이지. 14페이지에서요, 위에서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문제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보시면, 2019년도 5급 공채 문제인데요. 자, 거기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제 재정분권도 적극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데, 자, 1번, 재정분권의 의의를 설명하고, 자, 2번 보세요. 재정분권의 확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소개하래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을 확대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 입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재정분권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지방분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방분권을 하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 할 텐데 반대 입장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 입장은 방금 전에 보신 지방자치의 효용 긍정적인 효과랑 거의 동일하게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정 측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는 거고, 자, 지방자치를 활성화했을 때, 재정분권을 확대했을 때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게 다 해당은 안 되는데, 어떤 측면이 집중적으로 해당이 되냐면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를 잘 정리를 해두시면 요런 거는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쟁점이 지금은 제가 재정분권만 설명을 드렸는데 재정분권 말고도 지방행정 전반에 이렇게 그
쓰임새가 되게 많아요, 요게. 자, 그래서, 자,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지방행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지방자치 활성화를 강조하시겠죠? 지방분권, 지방자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지역 이기주의 문제. 자, 지역 이기주의 문제. 그 다음에, 자, 지방자치를 하면서 상당 부분,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문제죠. 이게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요 두 개. 자, 그래서, 이제 학자 중에는요, 이제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대한민국처럼, 이제, 저기, 미국은 땅도 워낙 넓은 데다가, 이제 땅이 넓다는 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워낙 넓은 데다가, 자,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넓은 데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지역마다 특색도 매우 다른 데다가, 지역에 따라서 어때요? 인구의 인구 구성도 좀 다르죠. 라틴계가 많은 지역도 있고, 이제 뭐라고 했지? 백인 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단일 민족이잖아요. 단일 민족인데다가 땅덩어리도 좁은데 굳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지방자치를 해서 지역 이기주의가 오히려 더 심하고, 자, 지방 정부 간의 격차가 오히려 더 심해지는 문제가 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시는 학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 민주성 측면에서는. 자,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 지역 이기주의, 특히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직선을 하면서 이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지역 이기주의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당 공천제랑도 이제 선거제도랑도 관련이 되는데 이제 이 자치단체장이랑 이제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당 공천을 하고 있죠. 정당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 그 다음에, 자, 이 지방정치의 부패현상. 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지역 주민들이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리 지방자치법에 지금 주민참여,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자,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다 지금 제도가 규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요, 주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 대표. 자, 왜곡 문제가 참여의 왜곡 문제가 발생하죠. 실제로는 다수의 주민이 골고루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지역 유지들. 자, 소수의 지역 엘리트가 참여를 독점함으로써 이 참여의 왜곡 문제, 대표성의 왜곡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민주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게 야기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역 이기주의. 자,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 이런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는 정치적인 갈등이 확산이 되고 통합을 저해하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야기된다는 거고요. 자, 행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두 가지예요. 자, 이 지방자치를 하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 자, 지방정부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잘하는데, 자, 서울특별시 수도권은, 자, 점점 더잘 살고, 자, 나머지, 그렇지 못한 소도시, 농촌 지역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자, 11페이지 보시면, 자, 정치적 갈등의 심화랑 뭐를 같이 보시냐면요. 1번이랑, 자, 12페이지 5번을 같이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1번과 5번은요, 이제 뒤에서 보실 건데, 정당 공천제 문제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의회 의원, 기초지방의회 의원 전부 모두 정당 공천을 하고 있죠. 그 결과 1번과 5번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랑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 이런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고, 이 선거 과정에서, 지방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패가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자,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정당 공천제랑 연결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5번은 정당 공천제랑 같이 연결해서 보실 문제고요. 2번은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근본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 이기주의 문제. 자, 이 이제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요. 자, 이제 지방자치라는 게 결국은 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해서, 자, 주민대표, 주민참여로 그 지역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인 이익과 그 지역의 이익이 이제 충돌하는 경우에 자,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선호시설이나 비선호시설을 둘러싸고 갈등, 경쟁이 나타날 소지가 매우 높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통합을 저해하고 이제 갈등이 확산되는 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뭐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매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같이 보셔야죠. 자, 이 실제 이제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건데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법에 공식적인 참여 제도가 규정이 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역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지만, 지방자치법에 직접 참여 제도가, 자, 규정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자, 주민 참여 그 현황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대부분의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정도는 낮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자, 동그라미 4번에서, 자, 두 번째 줄, 자, 그 지역의 지역 유지 등 영향력 있는 소수의 지역 엘리트들이, 자,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는 거죠. 지역의 문제가 결정되는데, 자, 지나치게 과도한 참여를 함으로써, 자, 다수의 주민 참여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자, 관료나 일부 영향력이 있는 소수 지방 엘리트에 의한, 자, 참여 독점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민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참여의 독점, 참여의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요. 자, 능률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적으로요. 자, 일반적으로, 자, 집권, 자, 분권, 자, 일반적으로, 자, 중앙정부의, 자, 다수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소규모 다수의 지방 정부에게 이 인력이라든가 시설이 분산돼 있으면 항상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시설이나 인력의 중복으로 인해서 낭비, 비효율이 야기될 가능성이 항상 있죠. 그죠? 그래서, 자, 능률적 행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자, 지방 정부가 이제 그 아까 갈등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 불필요한 경쟁과 마찰. 자, 시간적, 물질적 낭비,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비효율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자, 지방 정부들이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기구, 그 다음에 정원을 보유하고, 자, 지역별로, 자, 실제 주민들이 얼마나, 자, 이 시설을 이용하느냐. 이용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자, 각종 시설, 복지시설, 자, 문예회관, 체육시설. 자,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자,
사람은 별로 없는데 시설을 다 중복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적자 운영. 자, 적자 운영, 과소 이용에 따른, 그러니까 중복적인 시설 설치로 인해서 낭비, 비효율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광역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 자,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도로건설, 하천관리, 지역경제. 자, 지방정부 간에 이제 협력이 필요한데, 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거나 갈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광역적인 행정사무를 협력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게 이제 3번이죠. 지방정부 간의 격차가 심화된다. 자, 서울특별시와 자, 저기 지방 농촌 도시 간에 자, 서비스 격차가 매우 커지겠죠.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 보시면요. 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장점도 있지만, 자, 자치구역과 인구, 재정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해서 지역 격차가 심화된다. 자, 거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 자,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로 지방정부 간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자, 을릉군, 자, 인구 1만 명, 자, 수원은, 자, 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예요. 시군, 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을릉군은 인구가 1만 명이요. 기초지방자치단체. 자, 수원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죠. 경기도 수원시. 인구가 110만 명이에요. 자, 인구가 그러니까 100배 차이가, 100, 100만 배가, 아, 100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구만 차이가 나겠어요? 지방세 수준도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재정 능력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정 능력. 자,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에서도 거의 한 100배 가까운 차이가 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주민이 어느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수준에서도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방 정부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행정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다. 자, 자치단체장이랑 지방의회 의원을 직선으로 뽑게 되면 어떡해요? 자, 규제, 환경 규제 같은 거 엄격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이제 지방자치를 했을 때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요 쟁점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제가 그 뒷부분에 그 강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쟁점에 그대로 요거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쟁점은 하나 정리를 잘 해두시면 이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지방 분권 혹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는 거. 그래서 민주성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지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2장 내용 보실게요. 2장.